자, 이번 시간에 페이지 30페이지 필수 기출 문제죠. 8번입니다. 통정어의 표시가나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통정어의 표시는 뭐하나요? 의사 표시가 불치됐고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고 싶은 뭐냐면, 우리가 상대방이 단순히 불치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될수 있었지만 통정어의 표시는 아닌 거죠. 통정어의 표시는 둘이 짜고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보시면, 통정어의 표시는 표해자가 의식적으로 진이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걸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알았다면, 알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진이 아닌 의사 표시이지 통정어의 표시는 아닌 겁니다. 1번 X죠. 2번,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X죠. 가장행위는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지만 은닉행위는 유효하죠. 3번,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 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최선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물론 대리행위에 있어서 본인은 제3자가 아닌 거고요. 실제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인지 아닌지 여부도 대리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고려하는 것은 아니니까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부터 5번. 자, 제3자란 뭐라고요?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그 사람 뭐죠? 제3자인 거예요. 그러면 5번 보시면, 가장 소비 대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선의 양수인이죠. 그러면 이 양수인은 언제 양수했냐면, 가장 소비 대차 후 통정허위 표시 후에 양수했으니까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3자겠죠. 따라서 민법 제108조 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통정어의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의 제3자는 확정적으로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5번. 4번. 민법 제108조 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 맞죠? 왜요? 제3자가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니까요. 9번입니다. 통정어의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죠. 새로, 그러니까 문제에서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새로워야 된다.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지면 제3자인 거죠. 그러면 1번. 가장 채권을 가압류했어요? 언제 가압류했습니까? 가장 채권이 성립된 후 통정허위 표시 후에 압류한 거죠. 제3자입니다. 2번. 가장 전세권의 저당권을 취득한 자, 언제 저당권을 취득했습니까? 가장 전세권이 설정된 후겠죠. 4번 볼까요? 4번.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의 파산 관제인이죠. 그러면 파산 관제는 언제 선임되냐면, 가장 채권이 성립된 후에 선임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제3자인 거예요. 뭐 파산 관제의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닌 거죠. 5번. 가장 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 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언제 보증했습니까? 가장 채무가 성립된 후죠. 따라서 이 사람도 뭐예요? 제3자인 겁니다. 3번 보시면,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변제 전의 채무자. 그러면 이 채무자는 언제 돈을 빌렸냐면, 가장 양도 전에 돈을 빌렸겠죠. 그죠? 그러니까 채권이 성립이 되고 나서 채권을 양도하는데, 요 채권 양도가 가장 양도잖아요. 그러면 요 채권이 성립할 때 채무자는 가장 양도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뭐가 아니 제3자가 아니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0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 을에게 해 주었다. 그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을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뭐 이것도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뭐 굳이 메모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나는 이 사례가 보면 헷갈린다 그러면 옆에다가 요 정도는 좀 적어 놓는 게 좋죠.
하지도 않은 매매를 가장을 했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을 을에게 해줬고,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뭘 해줬습니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병이 뭐라고요?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이죠. 선이죠. 물론 가장 매매 통정의 표시는 뭐죠?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라는 말은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갑은을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1번.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맞죠? 왜요? 무효니까.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왜요? 병은 선의의 제3자니까요. 3번.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요?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 두시죠. 모든 제3자는, 그러니까 통정의 표시에서 말하는 제3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는다. 따라서 제3자 스스로가 자신이 선임을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고,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제3자가 악의임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5번.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죠. 병은 선이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도 제가 한번 정리해드렸죠. 답은 5번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11번 문제가 나오네요. 11번. 통정허위 표시가 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통정허위 표시는 뭐예요?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죠? 합의하고 하는 거죠? 1번. 통정어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여와 표시의 불일치가 나요.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짜고 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통정어의 표시는 사행위로서 채무자의 재산 도피행위로서 채권자가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이죠. 자, 우리가 증여할 마음인데 매매한 것처럼 가정을 하면 그 매매는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지만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유효하죠. 3번.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를 가정한 경우 증여와 매매가 모두 무효이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뭐냐?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죠. 맺자죠. 따라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또 문제 튀는 팁은 우리 민법은 예외 없이 항상 실질적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따라서 뭐 형식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무조건 X고요.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무조건 맞는 질문이라는 것도 문제 푸는 팁이 되는 거죠. 5번 통정어의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제인이죠. 그럼 파산관제인도 통정허위 표시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고 제3자고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으니까 파산관제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맞는 질문이고요.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습니다. 12번째.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정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을은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다음 설명이 옳은 거죠. 자, 물론 적지 않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매매는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고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유효하니까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따라서 을이 병에게 팔아먹는 것은 지꺼 지가 팔아먹는 것이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 거죠. 1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죠. 통정허위 표시니까요. 2번.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죠. 왜요? 은익행이니까. 디귿번. 갑은 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왜요? 병은 선악
물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니까요. 1번, 병이 갑과 을사의 증여에게 책임을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과실 유무도 따지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따라서 모두 옳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13번입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그죠? 일단 1번,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가 있죠. 1번,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 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유자는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약정이 유효하니까 더 이상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 부분과 관련돼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일단 첫 번째는 원래는 표의자 입장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 중요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된다. 두 번째,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착오가 있었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따로 기억할 겁니다. 시가, 가격이죠. 그 다음에 수량, 지적부적은 우리 판례, 지적부분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이 잘못됐다거나 땅이 좀 좋다는 이유만으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억할 것이 뭐죠? 입증이죠. 누가 중요 부분임을 입증하느냐?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착오자가 중요 부분임을 입증해야 된다. 요 네 가지인 거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2번,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해요. 지적 부족이죠? 수량 부족이죠? 중요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 계약의 중요 부분에 좌우가 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한 경우는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3번,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서명날이라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이라는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입니다. 자, 저 아까 앞에도 했었어요. 중요 부분이면 원칙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상대방 측에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하고 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동계착오는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유발이 되면 착오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착오도 착오 문제니까 유발됐다면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에 따라서 틀린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14번 문제입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일단 우리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기로 인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구입했다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물 수가 있어요. 요거 이제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경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판례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착오로 하자 있는 물건을 구입하게 된 경우에는 하자 담보 책임을 선택해서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기역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착오로 하자 있는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 물을 수도 있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2번. 자, 우리가 착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착오 자체는 위법한 것이 아니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을 때 상대방은 착오자의 행위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만약에 착오를 이유로 만약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가 됐더라도 또다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이유는 해제당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하게 되는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니은범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친다. X가 되는 거죠. 2번 상대방이 피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어요.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피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리얼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여전히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 디귿에서 2번이 답인 거죠. 자, 15번 문제입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행위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상관제인도 제3자죠. 또 모든 제3자 선임을 추정받으니까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이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1번인 거죠. 그러니까 이 파상관제인이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3자에 해당한다는 질문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인 거죠. 취소와 무효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라는 것은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취소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일단은 유효합니다. 다만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인 거죠? 유동적 유효인 거죠. 따라서 무효가 아닌 거죠.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그죠? 다시 2번 보시면은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효입니다. 3번 비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X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와 착오와 차이점은 뭐예요? 통정이 아니라 알면서 했으면 비진의 의사표시고 모르게 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착오가 되는 거죠. 4번 통정허위 표시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X죠.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습니다. 5번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을 소멸한다. X가 되고요. 다시 말하면 해제가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16번째 이번 시험 마지막 문제죠.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에 대한 해제 의사 표시를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을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1번 갑이 구 사망하면 해제 의사표시 효력을 1년 다 X. 모든 의사표시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침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발신이 이루어진 후에 사망하더라도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닌 거죠. 이 오늘이 갑이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X입니다. 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면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도달이 된다는 말은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도달이 되는 거고요. 알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2번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3번 갑은 내용 증명 우편인 을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의사표시 해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X. 철회라는 것은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을 철회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미 도달이 돼서 효과가 발생된 후에는 더 이상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5번 보시면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인 을에게 도달한 후 을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죠. 그러면 도달할 당시 을에게 뭐가요? 행위 능력이 있는 거죠. 도달할 당시 을이 수령 능력자인 거죠. 도달이 된 후에 수령 무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 도달한 후 우리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라도 의사표 효과는 발생하니까 갑의 해제 의사표시 효력을 잃는다 X가 되는 거죠. 4번이 답입니다. 4번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시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발송이 됐어요. 발송. 그러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발송도 되고 반송 되돌아오지 않았다는 것까지 입증이 되면 조금 좀 강해집니다. 도달된 것으로 뭐예요? 간주해줍니다. 도달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보통 우편, 일반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대한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확실하게 기억 안 해 두시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4번 보시면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아요. 그러면 발송도 됐고 반송된 것도 아니니까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도달된 것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을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본다는 뜻이니까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대리로 문제 풀이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